제가 오늘 그 모닝페이지에서 썼던 내용 중에 공유하고 싶은 것이 모닝페이지를 썼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을까?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도 알게 된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오래전에 제가 꿈꾸었던 거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왜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아주 소박한 작은 것부터 아주 거대한 야망이 있는 그런 꿈까지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저는 버킷리스트의 유튜버 이렇게 이제 방송 쪽으로 영상 쪽으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버킷리스트도 20대에 책을 읽고 쓰게 됐는데 그때 뭐 이제 100가지로 썼다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방송에 관한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제가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아, 맞아. 나 어렸을 때 내가 조금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어제 제가 올린 공책, 소극장,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공책 소극장을 업로드했다. 이렇게 쓰면서 어렸을 적, 그 예전에 내가 극장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나만의 작은 극장?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프로젝터도 사고, 막, 작은 공간에 커다란 스크린을 두고, 영사기처럼 프로젝터를 이렇게 쏴서, 빔을 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이런 행적을 좀 써보니 이 유튜브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됐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를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좀 자세하게 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가 이제 훌쩍 넘어서 끝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아, 지금도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5분 안에 하이라이트로 이게 자동적으로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5분 안에 그냥 후다닥 빨리 좀 끝내는 게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요청이 있을 때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아니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